맞아. 간이라고는 사실 외간장 두 숟갈 들어갔거든요.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요. 네. 자, 그러면 소금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우리가 조금씩 넣어야지. 이게 녹으려면 한참 걸려. 뜨물을 끓을 때 뜨물을 조금. 네. 그거 깨가고 빨리 해야 돼요. 열심히 하고 있네. 되게 잘 봤다. 와, 거기에 뜨물이 들어가는구나. 네. 비밀이 거기 있구나. 여기, 이거 와. 어? 이거 채 있거든요. 저기. 아, 채 갖고 와. 가는 채. 자, 들깨 가루. 우와. 조금 더. 우와. 아, 맛있다. 이게 너 힘이 좋아. 이게 여름철 보양식이 따로 없지.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허해지면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들깨로 보신을 하신 거야. 자, 어머니, 요거를 바트칸이 좀 조리면 어떨까요? 간 봐주시고. 진짜 고생하다. 별로 많지 않은데요? 됐어요. 네, 아주 단호하시다. 됐어요. 딱 맛보시고. 됐어요. 고소함에. 정말 맛있지? 고소함에 끝이네요, 끝. 한 소금. 한 소금. 끓여야지. 끓여서. 자, 어머니 보신대. 청국장. 두부 넣어야 돼. 네네네. 어머니 한번 봐주시고요. 우와. 우와. 청국장 냄새 여기까지 나요. 아, 근데 어머니 청국장은 너무 청국장 냄새가 안 나요. 너무 기가 막혀. 김치하고 섞여서. 이게 입자가 녹으려면 시간 좀 걸려요. 어머니, 두부는 그냥 깍둑 썰기 할까요? 아니면? 3등분하고 이렇게 해서 잘하신다. 이렇게 이렇게 예, 예, 예. 얇게요. 자, 어머니 어느 만큼 썰어요 저거? 저거 한 4-5cm 한 이 정도 이 정도. 예, 4-5cm. 접시에다가 줘. 다 집어넣을까요 어머니? 예. 예. 몽땅? 조금 많은 것 같아. 많아. 이 정도만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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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꺼요. 있는 집 아니잖아요. 저희 있는 집 아니에요. 아유, 이게 왜 만화소리 4대부 있는 집 안만 이거. 이거 마크 있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. 저걸 어느 날 제가 어느 집을 가니까 저기 있더라고요. 그 옛날 소 키웠던 그 집에. 그래서 저한테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왔어요. 그 집이 사대부. 우리 집이 사대부가 아니고. 누가 들으면 또 우리 집이 사대부 집인 줄 알겠네. 우리 사대부 집 아니에요. 둘러서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해서 그 위에다 위에 얹어요. 그럼 일단 프라이팬에 익히기 시작할게요. 그래야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겠죠? 생선. 그 사이에 네, 생선 주세요. 가운데 주인공. 짜잔.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왜? 어려서부터 많이 먹었어요. 야, 저... 얼굴 좀 잘 보여라. 서대야, 얼굴 좀 잘 내놔. 어머니 어느 쪽부터 찢으세요? 이쪽. 아, 이쪽부터. 이쪽부터. 네. 이것도 어머니들은 식이 있으죠. 자, 어머니 이쪽부터 찢으십니다. 어디 쪽이요? 배쪽? 아, 배쪽이 아니라 저 진한 쪽. 진한 쪽. 자, 그러면 그 사이에 서대 위에 올라갈 양념을 만들겠습니다. 네, 생강도 좀 더 넣고 파도 좀 더 넣고. 파도 많이 넣으세요. 네, 파 많이 넣고요. 네, 그다음에요. 마늘. 마늘 들어가고요. 통깨도 좀 넣고요. 네. 아, 이게 양념이 기가 막히구나. 자, 어머니 깨. 아니. 깨 요 정도? 매실 조금만 넣어주세요. 매실 조금만요. 한. 됐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어느 만큼이요? 많이 넣으세요. 많이요. 그 다음에 어머니. 고추장? 아, 고추장.